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오셀입니다. 점점 호주로의 요리 유학을 위한 상담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요리 유학은 쿠커리 코스와 제과제빵 코스를 통합해서 지칭하는 겁니다. 간혹 제과제빵 유학은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요리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학과를 선택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제과제빵 코스이냐 쿠커리 코스이냐를 두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코스를 비교하면서 직업적 선택과 산업에 대한 미래 그리고 비자에 대한 영향까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리 유학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쿠커리 코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약 80%, 제과제빵은 약 20% 정도로 비율이 됩니다. 어느 과정을 선택하던 각자의 길이 있고 전문 분야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건 순수하게 본인의 관심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직업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하게 요리 분야가 일을 구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보았을 때 쿠커리에 해당되는 파트는 뭐 그릴 섹션, 피쉬 섹션, 스토브 섹션, 소스 섹션, 뭐 라더 섹션 굉장히 많지만 그런 파티서리 분야는 딱 한 개죠. 물론 그 안에서의 직무는 쿠커리 분야만큼 정말 다양하지만 인원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적은 수예요. 그래서 쿠커리 분야가 직업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포지션으로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쿠커리 과정은 파티서리 과정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진 쪽으로 경험을 쌓다가 페이스트리 셰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저 또한 그랬죠. 하지만 제과제빵을 전공해서 경력을 쌓다가 쿠진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뭐 직업적인 목표를 보았을 때도 쿠커리를 전공해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은 헤드셰프, 총주방장 같이 전체 팀을 이끌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지만 뭐 파티서리는 회사를 보았을 때 한 분야의 장이 되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제과제빵 분야는 전문성을 띈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요리사들이 디저트를 정말 못하세요. 부주방장, 즉 수셰프를 달려면 이 디저트 분야의 지식도 약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요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워하긴 하시죠.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특수한 분야여서 경력과 경험을 잘 쌓아놓는다면 직급이나 직위를 떠나서 대우 하나는 확실하게 받으실 겁니다. 특히 레스토랑 중에서 파인다닝 혹은 하이엔드급에서 이 디저트 셰프가 가장 구하기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쿠커리를 하시던 제과제빵을 선택하시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 여자라고 해서 디저트 분야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세세한 것들을 잘 못한다고 해서 디저트 셰프가 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원하시는 걸 하시면 돼요. 요리 분야도 점점 전문화된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셰프크루도 요리 유학을 전문화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위치에 올라올 수 있었듯이 요리 분야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가진 셰프님들이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면 스시바, 중식이면 웍셰프, 그리고 디저트 쪽 셰프님들이 대표적이죠. 호주에서는 스시바 뭐 7, 8년 경력이면 뭐 연봉은 8억 8천만 원에서 뭐 한 1억까지 받는 사람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막내부터 시작해서 뭐하고 10년 넘게 걸려갖고 스시를 담는다고 하지만 호주에서는 배우는 것도 기회를 얻는 것도 엄청 빨라서 호주에서 일식을 배우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 파인다이닝 시장에서 특히 경력이 있는 디저트 셰프는 엄청 대우받습니다. 한국에서 오마카세나 대거스테이션 스타일의 코스 요리 중에서 디저트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파인다이닝 스킬이나 퀄리티는 서양을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저트 분야는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아직도 국내 디저트 분야는 블루오션에 해당되는 시장이라는 것과 호주의 디저트 시장의 브랜드와 스타일을 국내로 가져가려고 하는 투자자들 혹은 셰프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시간 나시면 시드니 코이 디저트 바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과제빵 유학에 대한 의문을 확신으로 바꿔줄 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리학과와 제과제빵학과 중 영주권에 어떤 게 유리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당연하게 요리학과가 비자에 대한 범위는 넓습니다. 하지만 비자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똑같습니다. 무엇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영주권 자체가 목적인 분들에게는 쿠커리 분야, 즉 쿠진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선택권이 조금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셰프크루 제과제빵 유학을 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영주권으로 갈 때 스폰서를 못 구해서 직업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직업도
고용도 시장도 그에 맞게 넓혀져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계속 이야기해 드렸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이 선택한 길이 정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체력관리 꾸준히 하시고 열정관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